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 DRAM 시장의 고원투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 SK 하이닉스 DDR5 DRAM 세계 첫 인텔 인증 획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텔에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거의 2년 동안 기다려왔던 차세대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파이어 래피즈를 기다려온 것은 서버용 CPU로서는 처음으로 DDR5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DRAM 업계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한 DDR5 그리고 HBM 여러 가지 기능을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CXL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서버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세 서버 시장의 대부분을 주도했던 인텔이 새로운 서버용 CPU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DDR4가 판매가 되지 않아요. 특히 서버 시장에서는 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기다리던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고, DDR5까지 같이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DDR5로서의 전환, 그리고 또 새로운 CPU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러한 서버 시장의 폭발적인 지금 판매가 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업계,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 업체들은 통상 신규 CPU가 나오면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에 최적화된 규격의 DRAM도 함께 바꿔나가기 때문에 이 DDR5의 새로운 신시장이 열렸다. 특히 서버용 CPU, 가장 돈이 되는 DRAM 중에 하나인 서버용 DRAM의 신시장이 열렸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나아가 이번 CPU는 처음으로 차세대 DRAM인 DDR5를 지원한다라는 점, 이 점에서 메모리 업계 수익성을 폭을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텔도 이 점을 주목해 한국에서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 간담회를 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자사가 개발한 지금 10나노급 4세대인 1A DRAM인 DDR5 서버용 DRAM이 최근 인텔이 출시한 신형 CPU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인증까지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인증을 곧 받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이를 통해 한국의 DDR5 DRAM이 세계 DRAM 업계를 선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도 DDR5 서버용 DRAM의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차후에 마이크론도 올것 같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DDR5 같은 경우 EUV 노광 공정을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한참 뒤쳐져 있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 인텔 DRAM 시장 구원투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입니다. 지금 차일피일 거의 2년가량 미루었던 인텔의 신형 서버용 DRAM인 사파이어 래피즈가 드디어 이번 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버용 DRAM으로서는 DDR5를 지원하는 CPU인 만큼 DRAM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는 DRAM 시장의 대세를 이제 DDR4에서 DDR5, 특히 서버 시장에서는 DDR5의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DRAM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DDR5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DDR4 대비 지금 변곡점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DDR5의 수요는 더욱더 가파르게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올 하반기 DDR5 비중이 전체 DRAM의 2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DR5 DRAM은 전체 DRAM 가운데 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죠. 지난해까지 분기별 최대 4%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DDR5를 지원하는 CPU의 출시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현재 대세인 DDR4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옴디아도 지금 4분기에는 DDR5의 점유율이 20%로 급상승. 기존 DDR4의 예상 점유율 지금 12%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가 하반기에 보면 DDR5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전체 DRAM 중 DDR5 비중의 전망. 지금 2022년 2분기에서는 1%, 그때 바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4%, 7%, 지금 7% 정도 되고, 쭉쭉 올라가서 4분기에는 20%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DRAM 시장별 매출 및 비중 현황을 보면, 서버용 DRAM이 가장, 포지션이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바일 분야도 지금 DDR5가 나왔으니 DDR5로 적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이 같은 DDR5 점유율 상승, 이것은 서버용 시장을 선점한 인텔이 처음으로 DDR5 지원 CPU인 사파이어 레프지의 출시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머큐리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서버용 CPU 시장 가운데 인텔의 점유율은 지금 90%, 지금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AMD가 지금, 전체 시장에서 인텔이 너무 구축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만약 AMD를 새로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호환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텔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는 인텔 CPU 지원 사양에 따라 부차적인 서버용 메모리 시장까지도 좌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까지 인텔이 내놓은 CPU는 DDR4까지만 지원을 했죠. 서버용 DDR5 DRAM을 지원하는 CPU가 없기 때문에 시장 공급이 제한적이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연구개발 R&D용으로만 DDR5 DRAM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 사파이어 레피지의 출시, 이것은 데이터 기업의 서버 교체 수요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버 수요를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투자를 지금 생각을 한다면 지금 DDR5를 지원하는 사파이어 레피지의 지금 선택, 이것은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됐다라는 거죠. 현재 전체 DRAM 판매 중 서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4.4%. 이는 모바일 30.5%와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죠. 서버 시장에서는 사파이어 레피지의 출시 계획에 따라 DDR4의 구매를 자제해왔습니다. 그리고 DDR5를 지금 서버용 CPU가 언제 나온지, 특히 사파이어 레피지가 언제 나오는지가 기다려왔죠.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파이어 레피지의 출시로 인해 서버 CPU 시장의 세대 교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버용 DRAM 시장에서도 이제 DDR4를 밀어내고 DDR5가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현재 서버 시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증가, 그 시대의 도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능 저전력 CPU 기반으로 정보기술 인프라의 재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DDR5를 지원하는 CPU의 출시로 인해 지금 이 시장이 서버 구축이 더욱더 한층 가속화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메모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CXL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CPU에 여러 개의 DRAM을 달수 있는 이러한 커다란 시장까지 열리게 되면서 DRAM의 수요는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DDR5는 DDR4 대비 가격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 수익 개선에 탄력을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트랜스포스는 최근 DDR5 메모리 가격이 20%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내놨지만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DDR5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비용 부담으로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데이터 센터의 기업들의 서버 교체 수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죠. DDR5로 인한 메모리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 위축으로 모바일과 PC향 메모리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서버향의 메모리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옴디아에 따르면 서버향 D램은 2021년 3분기 처음으로 스마트폰향 D램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서버향은 34.4%, 스마트폰향은 30.5%로 D램의 격차는 4%포인트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죠. 이 같은 차이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의 판매 수요가 부진하고, 그리고 PC 수요도 부진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버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퍼센티지로 보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서버 시장을 두고 주요 메모리 업체 간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DDR5 D램을 출시한 상황이지만 마이크론의 경우 EUV 장비를 이용한 D램의 생산은 아닙니다. DDR5가. 업계 관계자는 차별화된 메모리 성능과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협력 등이 DDR5 D램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SK하이닉스가 DDR5 D램 세계 첫 인텔 인증 획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자사가 개발한 DDR5 서버용 D램이 최근 인텔이 출시한 신형 CPU에 특히 사파이어 래피지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인증을 받았다고 12일날 밝혔죠. SK하이닉스가 개발한 DDR5는 10나노 4세대 1A D램으로서 EUV 노광 공정이 적용된 D램, 그리고 인텔이 인증을 받은 DDR5 D램은 세계 최초라고 된 것이죠. 최근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지를 선보인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의 인텔 인증, 이것은 그 의의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DDR5가 고성능을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 측은 자사의 DDR5는 DDR4 대비 전력 소모량이 최대 20%나 절감이 되고 성능은 70% 이상이 향상이 되어서 서버 고객에게 우수한 전성비와 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시장 수요에 맞춰서 DDR5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다운턴, 그래서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10나노 2세대인 1Y DDR5 제품에 대한 인증도 획득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6기가비트, 24기가비트 등 다양한 DDR5 제품을 지금 조기에 제공할 수 있게 돼 서버용 D램의 매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는 전망입니다. 류성수 SK하이닉스 D램 상품 기획 담당 부사장은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지의 출시에 맞춰서 다수의 고객사의 DDR5 공급을 위해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발 빠른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보다 더 일찍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D램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치열한 공방전, 특히 디델5에서의 공방전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디미트리어스 지아카스 인텔 부사장도 인텔은 SK 하이닉스 국제반도체 표준화 기구인 JEDEC와 함께 DDR5가 자사 최신 CPU에 최적화돼 적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업해왔다라고 하면서 사스파이어 래피즈가 DDR5와 결합해 데이터센터의 서버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아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지금 인텔과 협업을 하는 것, 특히 인텔 입장에서는 이러한 DRAM 업체와 협업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DRAM이 있음으로써 속도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인증을 서로 받게 하는 것은 서로의 시너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한편 SK 하이닉스는 인텔과 협업해서 DDR5 백서도 발행했습니다. 백서에서는 사파이어 래피즈에서 작동하는 DDR5의 성능, 특장점 등이 세부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DDR5, 그리고 사파이어 래피즈, 그리고 신형 반도체가 지금 DDR5까지 지원하는 이러한 것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게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모든 덩어리가 한꺼번에 간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온 지가 지금 며칠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건데, 이를 통해서 서버용 시장에서의 DDR5를 지원하는 지금 준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언제 나올까? 지금 2년 벌써 2021년에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고, 이게 거의 2년이 다 돼가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던 수요가 상당하다. 지금 메모리 센터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DDR4를 지금까지 썼지만 이제 DDR4 지원보다는 이제 DDR5 지원으로 속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